하하. 아 진짜라? 이야 이거 참 생각을 참 잘 내시기 잘내서. 당연한 서점에서 그러면 책을 새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걸 빌려가. 아 이거 정말 나가 무릎을 지금 탁 쳐서 탁 쳐서. 책이 이게 다 나오. 이거 정말 이거 좋은 아이디어 아니라게. 하하. 그렇지. 아니 나 닮은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이게. 나도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어보니까 책을 그 빌려 읽을 게 없잖아 이게 책에 비해서. 그러면 내가 읽고 싶은 책인데 도서관에 없다. 그러면 그 책을 서점으로 주문해라고. 아하. 그 서점에서 받아. 그 읽고 반납해. 진짜. 아 그럼 그게 다시 도서관 장소로 추가된다. 기가 막히네. 나가 이 저 홍보 나가 홍보하면 나 일하게. 설문대 할망이 1번. 이거 두 번째가 나 발 넓어 보니까 나가 혼마디 하면 그럼. 그 저 하여튼 저 고생하고 나가 내일 그 저 그 도서관 관장실들에 휴가라 내일부터. 여기다가 아랑 먹은 가끔에 하여튼 저 고생해요. 또 통화하죠. 야 이거 이거 어떤 삼촌 입에서 책 얘기가 나오고 관장 얘기가 나오고. 야 그 야 무슨 전학과? 들어보나 무슨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또 서점에 가 주문행 또 어떤 헌데 넌 말로 들리던 게 뭔 말일까? 야. 아이고 참 살당보나 우리 맹부 삼촌 걔나 그 도서관장하고도 친었고 참 요즘 맨날 그 도서관에 댕긴 게 많은 난 또 그대 그네 식당 밥이 맛 좋아보나 쌍그네 맛 좋아보나 가는 걸로 알아보신데 어떤 거는 관장하고도 친다는 점신가? 왜 저 너네 그 독일의 그 대철학자 칸트 알지 칸트? 예. 이 나가 이 칸트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뭔 줄 아나 너네? 뭔지 봤어요.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. 뭐라고? 그거는 뭐 데카르트랑 칸트나 다 같은 학교 다니고 다 철학자 다 같은 거. 다 비슷한 거야. 아이고 걔도 데카르트 고말을 야 기회 내면서 얘가 우기기 시작하면 우기기 시작하면 돼.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세 명은 아기구나. 너네 처음에 기구나 했잖아. 난 알아놨거든. 경혜신디 나가 그 칸트 선생처럼 맨날 그 같은 자리에 그 한라도서관에 한 장 책을 읽당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나가 유명해져 버렸더라고. 나도 얘 그 얘기 들었어. 맨날 같은 책 같은 페이지만 보멍 조이당 밥망으로 간대. 그러나 그 책이 영향이 지금도 영향이 있습니다. 아이고 아니라고 또. 괜찮아 그 여태 할망은 어떠냐. 할망은 못 받다는데. 그냥 저 직접 보지도 않아 멍 저추룩하면 저게 가짜 뉴스가 되는 거라 너. 가짜 뉴스. 가짜 뉴스 너 유포하는 너 같은 아이들이 있어 보니까 요즘 그 문제가. 뭐? 언론중재법 그거 막 아이고 통과해가지고 말이야 좀 그래야 말이야 갖다 붙이기는 참 어렵다 어려워. 너 그거 막 통과되면 나 너 바로 손해배상 너 청구해. 저 하여튼 그렇고 이제부터 막 잘 들어라 이 도서관에 어신 책을 내가 빌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가 설명을 해주겠다. 도서관에 어신 책을 어떤 걸 그냥 어떤 아 결국 넌 도서관 책 이런 거 너 별로 관심 없으면 너 어디 갔다 오라 화장실 갔다 오라. 아이가 좋아합니다 이게. 아니 뭐 어디가 저 삼각김밥 보는. 아 좋아요 나. 너 안 좋아하잖아. 아니 좋아요 씨. 저 야 이 카메라 꺼도 되구나. 야 이 관심이어서. 그래도 내물리지 맙석이. 지금 나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아, 입안에 가시가 돋는 사람이. 책도 토지. 갖고 댕기는데 지금 이게. 일일 불독서 구중생형극이라. 구중생형극이라. 한자로 다 고라지 한자로. 나도 그 책 맨날 보는디 형이. 무슨 가시가도 다 이래 베려보라. 응? 맨날 누워 그네. 아이고 어디 안 죽은 선생님한테 거길 이걸 갖다 붙잡으신. 이거 만화책인게 만화책. 봅사 이거 백기 때는 토지엔 써졌신데 여긴 보나 막 아이고 어디 산속도이 나고 바닥 나오고 이거 어디라 이거. 응? 지금 얘 만화책 무슨 수가 나가야 만화책부터 이제 그 동양 서양 고전까지 안 가려면 모든 책을 다 읽었어 나가. 아이고 기라. 야 형차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동양 고전하고 서양 고전은 뭐고? 골라봐. 나 있지. 동양 고전으로는 금도끼 은도끼. 서양 고전으로는 아기도색이 삼형제. 개 기억이 나. 그 삼촌에 부족해 주게. 아이고. 아무튼 얘 이거는 완전 나를 위한 정책인가 닮으나 나 잘 좀 들어봅시다. 나가 그 지금부터 그 설명을 하는 이 제도의 이름은 한라도서관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. 대출 서비스? 자 한번 골라봐. 뭐라고? 네.
한라도서관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. 도서 대출 서비스라 이거. 아, 그럼 뭐 네. 책 빌려가면 돈도 꺼주는 거야. 아니게 책을 빌려준다고 대출 서비스. 아, 돈 빌려 아, 돈은 아니고. 나오라. 어, 이것도 막 어디 돈 빌려 좀 쓸까 하면 안 된다. 책 빌려주는 거. 어. 한라도서관 그 홈페이지에 강은에 나가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하면 그 책이 만약에 안 나왔다. 그러면 그 책은 제주도 다른 도서관 어디도 오신 거라. 아, 마수다게. 다 통합된 거니까. 어, 맞아. 마수다. 한라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주도서관에 이신 책들을 다 검색할 수 있으나 그렇지. 그 뒤 오신 거는 다른 도서관도 없다는 말. 아, 그거 맞수다. 어. 보라 야인이 딱 검색을 해봐. 시계 야인 게 책 읽어보자니. 얘기해. 거기 딱 거기. 근데 홈페이지에 가면 검색했는데 책이 없다. 그러면 그 책을 거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주도 내 서점을 지정해가지고 내가 직접 주문을 하는 거라. 이해되면서? 어, 이해돼. 형찬이 이해되면서? 예, 여기까지는 이해됩니다. 뭐, 나 뭐해 그러소? 예? 돈 빌려준다는 거? 아, 진짜! 야! 책 빌려준다고! 책. 멍청아! 책을 빌려주는데 검색행 어심은 내가 필요한 책을 내가 찾으러 갈 수 있는 서점까지 정해서 입력하면 그 책이 서점에 도착해. 잘도 좋다, 잘도 좋아. 거기에 도착하면 나한테 문자가 와. 개민 서점에 가면 일단 결제를 해. 그리고 그 책을 가져가. 가져가고. 2주일 내로 반납하면 처음에 결제한 걸 다시 환불해줘. 2주일 안에 콩나물 팍팍 묻혔냐, 2주일. 그냥 이건 우리 신비 마음의 양식을 쌓아라. 책을 읽으라, 읽으라, 읽으라 하는 것 중에. 견한, 반납한 책은 그럼 도서관으로 가는 것과. 그렇지. 아, 양 이거 들어보면 막 좋은 그래, 서비스다. 저도 좋다. 새 사람들이 원하는 책을 직접 강 주문하여. 그렇지. 도서관은 사람들이 찾는 도서 책이다 허영. 장소로 확보하겠다는 말이로구나. 그렇지, 그렇지. 잘도 좋다게. 좋다. 다시 말해서 도서관을 대신해서 나가 보고 싶은 책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. 근데 돈은 나가 내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 내주는 거지. 그렇지, 그렇지. 아니, 나가 보고 싶은 책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얼마나 또 대단한 서비스냐면 내가 매달 1인당 두 권씩 신청할 수 있어. 아이고, 좋다. 헌데레 두 권씩만 읽어줘도 얼마나 좋은데. 아이고, 좋다. 양 삼촌. 근데 야이 닮은 아이들이 이게 한 달에 두 권씩에 만화책이랑 공무원 시험 볼 문제지 뭐 이런 거 주문해불면 그런 것도 돼요. 우리 그 행정에서 하는 그 시스템이 에, 형찬이보다 머리가 뛰어나다. 그래 뭐가 이식 거 닮아. 나이를 뛰어넘어야 다 되, 하는 되진 거지. 되진 않을 거 닮아. 형 허술하진 않아다. 난 신청 안 되는 책이 있다.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1번. 형찬이가 못 하는 거지. 얘기, 얘기. 1번 안 되는 책, 만화책. 나이를 해당 사항 오신 게 해당 사항. 그런데 신청이 안 되는 거야. 두 번째는 책이 여러 개로 나오는 그 전집. 전집. 맞추게 그런 거 못 터지게. 막 10권, 20권 낸 거 사야 되느냐. 그리고 시험 볼 때 필요한 그런 수험서라든가 문제지. 맞아요. 그런 건 안 돼야 돼. 그런 건 안 돼야 돼. 이런 거 다 공부하신 사진의 신비야. 그리고 저 애기들 보는 그 장난감 닮은 책들 있죠? 얘기, 얘기, 얘기. 영 거들이면 사람도 막 나오고 노래도 하고. 음악도 나오고. 그건 이제 저건 장난감 같은 책들도 안 되고. 안 되고. 그리고 이 출간한 지 2년이 넘는 책도 사실은 안 돼요. 그리고 5만 원이 넘는 책도 비싸보단 안 된다는 거라고. 5만 원이 넘는 책도. 근데 많지는 않잖아. 5만 원. 다 좋은데 난 이 5만 원 넘는 것까지 이걸 이 하지 못하게. 아니 5만 원짜리 넘는 책을 볼 일이 이수광. 사실은 나가 그 얼마 전부터 그 김명부 자서전을 쓰고 있다. 자서전을. 자서전을 쓰거라 마시. 쓰고 있다. 아이고. 쓰고 있는데 보니까 한 페이지가 1700페이지가 되고. 아이고 써봐. 이게 좀 얇게 쓰는 추세 아니고. 이게 쓰다 보면 나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. 그러나 이걸 계산해보니까 내가 책값이 한 12만 원이 조금 넘지게. 아니 그래. 너무 멀네. 야 똑똑한 애. 똑똑한 애 난다긴다는 박사들이 쓴 것도 그만이 아닙니다. 이걸 자서전을 쓰면 이제 그 책을 신청해가지고 도서관에 들어가게 허전 임신디 하이 5만 원 넘는 건 안 된대네. 그러니까 나가 지금 머리가 아파 그래. 야, 형찬아, 난 좀 웃음밖에 안 나와 임신디. 참 그냥 줘도 누가 가져갈까 말까 읽을까 말까 할 건디. 그 책을 도서관에다가 심어놓겠나. 난 이게 말이가 보바. 나 오늘 나가 그래서 이 계획을 좀 다시 바꿔야 되겠다. 이 5만 원 넘으면 안 되니까. 안 되니까. 나가 자서전을
에, 총 3부작으로 나가네요. 아유, 잘했습니다. 잘했습니다. 나눠서 돼요. 나눠서 돼요. 나눠요. 그래서 1부는 청년기, 예, 2부는 중장년기, 3부는 노년기. 나 그 책값도 한 건 한 부당 4만 5천 원 정도로 나가나 처음으로 가지고. 5만 원 알고 해야 되나? 한라도서관에 착 들어가가지고 전세가 돼요. 우리 후손들에게 나의 살아온 일대기를 교육의 현장으로. 아, 그럼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아마도 아 보면서 나는 절대 김명부처럼 살면 안 되겠다. 야. 이런 본보기가 되나 꼭 만들었어. 꼭 만들어. 삼촌. 예? 꼭 영월 시간에 여기 앉아만 말만 걷지 마라. 저 어디 우당 도서원이라도 강치 필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런 어떤 동영신 기사분 언제 철출 폐지 언제 쓸 거가 언제. 연필로 잘 써야 될 건데 친구처럼 이거는 잘 몰라주면은. 오늘 하여튼간에 우리 맹부 삼촌이 소개해 준 희망 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. 참 이거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아. 맞아. 예. 우리 도서관 관계자분들한테 우리 양 고마울 때 이럴 때 박수 치는 거라. 아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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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런 게 바로 정말 그 시민을 위한 서비스. 야, 대리 나도 삼촌 이거 보답하는 차원에서 좋은 거 하나 소개해드리겠다. 무시가 경화제 남은 이 배경을 당근밭으로 우리 당근밭으로 이거 한번 바꿔줬어. 이걸 바꿔주니 나가 좋은 정보 하나 드릴게. 가라. 옛날 방식으로 하나 가만히 하나 둘 셋 하면은 바뀌는 걸로. 아 경화제. 예. 좋아. 자, 예. 하나 둘 셋. 짠. 이제 바뀌실 때 주세요. 금방 바뀌어. 오케이. 삼촌, 참 세월 좋을 때 우닥에 당근, 양배추, 브로콜리 있잖아. 꽈게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. 이거 이제부터 잘 들읍사 양이야. 9월 30일까지 농협에 가근에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관리제. 예, 요거를 신청을 하면 당근, 양배추, 브로콜리 가격이 너무 안 나올 때도 있지 않은 꽈게. 그런데 이거를 딱 정해놓은 가격의 90%까지는 벌어지게 보장을 해준다냅니다. 아이고 이게 다 우리 농민의 딸 아니까 얼마나 그 좋은 일일까. 이거 농가에는 정말 필요한 건 게. 예. 그냥 밭작물들 가격이 워낙 들쑥날쑥해놓나 문제가 커. 맞아. 그 어느 정도 가격을 보장해주면 농사짓는 사람께 훨씬 양 덜 저들어지 주게. 야, 근데 무사 당근, 양배추, 브로콜리만 하는 거라. 그저 다른 밭작물도 저 아주 많은 특히 그 당근, 양배추, 브로콜리는 제주도가의 전국의 그 생산량 중에 대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. 맞아. 이제 생산량 그 조절을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가 되는 작물들이기 때문에 이 가격 보장 제도를 만든 것이다. 근데 그저 무조건 되지 않고 이게 무슨 조건이실 걸? 맞습니다 삼촌. 역시 우리 맹부 삼촌은 모르는 게 없어. 걔나 막 어려운 조건들은 아니구나. 예, 채소로 그 재배 면적 신고제라고 원래 무신 그 작물을 얼마나 허구다 영강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그 자조금. 그 자조금 단체에 가입을 그쪽만 하면 된단 말이지. 간단하고 쉽지 않을 거야. 예. 자조금이 뭐 꽝 난 18K, 24K 그 도금 이런 거나 들어봐도 생전 처음 들어봤어. 자조금. 아이고 형차다 MC 그 실대 계신 소리 MC. 요즘이 웬만한 농민들은 이 자조금이라는 허문이 다 안다게. 아. 쉽게 말해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끼리 그래. 회비를 걷는 걸 주게. 어게. 모임 같은 거구나. 경행 그 농사 안전한 난 게 모르지. 잘 모른다게. 경행 같은 농사진 사람들끼리 이걸 자조금을 만들어가지고 가격 폭락 같은 일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또 품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개발도 하고 소비자들한테 홍보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홍보계. 요즘 그저 텔레비 본방 나오지 않느냐 무슨 저 한돈 자조금 맞아 한우 자조금 행래 그 텔레비 광고 오는 게 다 그런 걸로 만든 거 아니야 이게. 맞수다 또시 그 정리를 해결에 안내를 했구다 양.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하는데 어느 정도 가격 보장을 받진 허문 재배 면적을 신고하고 자조금에 가입을 하고 출라는 농협을 통해야 작년은 가니까 농협을 꼭 통해야만 되고 영해놓은 게 그 작물 가격이 막 떨어질 때가 있어도 어느 정도 가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에 예. 그러나 형찬아 좀 따라와 점심이야. 네, 자조금 걷는 거 따라와 점심. 아니 자조금 기억했습니다. 자조금이 아니고 자조금. 자조금. 예, 걔는 그 기준 가격은 어떤 정하는 거라 봤어?
기준 가격은 최근 계 그 3년간 추세를 분석해 가지고 예 11월에 결정한대 마신 게 경행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가 겨울부터 출하될 거 아니고 한게 경행은 이제 서울 가격 가락 시장에 감히 팔리는 값을 평균을 내와 그래 아. 그 값이 기준 가격보다 못 미쳐 불었다 영어민 아. 이제 그 차이를 90%까지 90%까지 지원해 준단 말이야. 그 얼마나 이거 우리 농민들한테 희소식이과. 이거 저번 봄에도 양배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신 뒤 214 농가에 15억 가까이 지원해 줬대 냄수게. 아, 예. 걔나 그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하는 분들은 9월 30일까지 동네 농협을 통해 가지고에 꼭들 신청들 했어요. 아까 그 나가 소개한 그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는 마음의 양식인 그렇지. 책을 우리가 그 위한 서비스고 이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제는 우리가 실제로 먹는 그 양식을 위한 그렇지. 훌륭한 제도. 이 제도 두 개가 아주 잘 나왔다. 이렇게 아니 말장씨 덕분에 이거 좋은 서비스 뭐 이런 제도를 막 소개해주는 이거 막 좋은 거 닮아갔음 나. 이거 맞다게. 양 앞으로도 우리 말장씨가 양 많이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주룩 저 많은 사람들이 저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것이면 우리한테 연락해 줍소게 우리가. 맞아. 그 돈 받아 하는 거 아니구나. 기자 연락하면 우리가 이런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알려 조사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렇게 또 코로나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. 이렇게 또 고민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.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, 이럴 때 우리가 고맙다고 박수를 한 번씩 또 보내가지고 그런 여러분들이 그 우리 시민을 위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우리한테 힘을 주는 거 아니냐 아유, 모처럼 훈훈한 소식 전하나 우리 마음도 딱딱 그러니까 잠깐만 전화가 또, 또? 잠깐만 아, 나 그 책 서점에 신청한 거. 진짜. 아 이런 제도가 나오면 빨리 그 써먹고 해야지. 그래. 알았다. 나 가는 길이 없구나. 여보세요. 예. 아 책. 그건 안 된다고 마시? 미식을 저도 만화책. 아니 안 되는 게. 아 그럼 선대 서울 나 그럼 그걸. 아이고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이고 저 수영복 입은 아이고 화보 잘 나오고. 아이고. 그건 나 선배야.